안녕하십니까. 아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꼭. 저의 뭐 직업이니까. 자, 오늘 367조. 실지 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또 재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었어요. 자, 우리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그럼 항상 양도세는 뭐에서 출발하죠? 실지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양도가액인데 뭘로 하라고요, 여러분? 실가로 하라.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이죠.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뭐? 실지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인데 취득 가액을 뭐로 하면? 실가로 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오죠? 양도비가 나오는 거죠. 양도비.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요 실지 취득 가액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글자 그대로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거고? 취득 단계. 자본적 지출액은 무슨 단계? 보유 단계, 양도비는 글자 그대로 무슨 단계?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요거 확인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368조 1번 실제 취득가액이 나와있네요. 자, 일단은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 요게 바로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정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보죠.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하는데 다만 단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서. 다만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폐 없이 잔존재와 여기다 하나 추가됐죠. 면세 전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폐 없이 수정표 들어갔죠. 수정상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폐 없이 앞에다가 폐 없이 앞에다가 사이에 이렇게 면세 전용. 여기 추가됐어요. 면세 전용.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요. 그때 매입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몰라도 좋아. 하여튼 면세 전용이나 폐 없이 잔존 재화의 규정에 따라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뭐 부가가치세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면세 전용 또는 폐 없이 잔존 재화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그래서 두 개 쳤죠. 밑줄. 밑줄 몇 개 쳤어요 지금? 두 개. 첫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하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하나. 요 두 가지는 뭐하고 여러분? 포함이죠. 포함. 근데 밑줄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죠.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면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걸 갖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현재가치 할인차감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면세전용이나 폐없이 잔존재에 대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요거는 포함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 부당 일단 어감상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서 부당 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나오면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거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있죠? 자 동그라미 1, 3번은 여기 앞에서 여기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태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으시고요. 태길. 동그라미 1, 2,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밑줄 뭐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산 밑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돈 주고 샀다는 얘기야. 그 무슨 가격? 매입가에. 매입가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주시고. 2번.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에 대해서는 자가건설로 보시면 돼요. 자가건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가건설만 해당하고, 거기 나오면 제조, 생산, 요거는 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건설. 다른 말로 말하면 건물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했을 때 그 얘기죠. 자, 이때는 자, 여기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했을 때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했을 때 여기 이제 취득의 유형이죠. 이렇게.
여기는 무슨 원가냐면 매입 원가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건설 원가입니다. 건설 원가. 이 건설 원가 내용을 쭉 써놓은 거야, 책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이게 그냥 다 뭐다, 여러분? 건설 원가. 하여튼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간 가액 다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3번이 이제 보죠. 1번과 2번의 자산으로서 매입하거나 건설한 원가로서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1번과 2번 자산 외의 자산, 여기 밑줄 1번과 2번의 자산 외의 자산, 이게 바로 뭐를 말하냐? 무상취득. 즉,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 등을 받았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의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취득 당시의 시가.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시가 과세 원칙이랬어, 시가 과세 원칙. 그래서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으면 실제 취득가액은 제로이죠.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았거나 실제 취득가액은 제로잖아. 그럼 제로를 하지 말고 그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 뭐를 시가를, 취득원가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 시가는 바로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가액.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 이게 바로 기본이 뭐다, 여러분? 시가. 요거를 취득가액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취득하는 거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이 있다? 다 잡아라.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나갔다?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가류번. 요거는 밑줄만 치면 돼요. 취득에 관한 쟁송. 취득할 때 소유권과 관련돼서 소송이 발생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소송이 발생하니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써야 되는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면 이거 취득가액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잡아라. 다만 그 다음이 나오는 말이 중요해. 그 다음이 나오는 말이. 그 지출한 연도 이 각소득 금액 계산. 여기서 각소득 금액이랑 적어놨죠. 뭐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포함하라, 제외라. 이중공제 방지. 아주 중요하죠. 이중공제 방지. 그러니까 비용 하나를 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떨고 양도소득세 계산 떨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서만 떨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미 소송 비용을 비용으로 잡았는데 그 잡은 걸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잡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중공제 방지. 양다리 거치지 말라. 예, 그 얘기죠. 양가로 3번 보죠.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취득 원가 이자, 여기 써져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원가의 이자액을 뭐하여?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확정한다라고 제시가 됐잖아. 원가에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다. 그럼 이때 이자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포함하냐, 제외하냐, 그거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양가로 3번은 뭐 생각했죠, 여러분? 할부 이자 생각하십시오. 할부 이자. 할부 구입하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할부 이자 붙잖아. 그걸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가액 썼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잡아라, 그죠? 다만 요거와 비교할 게 바로 단서죠.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자 밑줄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해.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 연체료. 연체료는 포함하라, 제외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할부 이자는 포함하고 연체료는 제외.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묶으시고요. 4번과 5번이 취득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결론은 뭐냐? 앞에다 적으시면 되죠. 뭐, 이중공제 방지죠.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나왔죠. 우리 아까 양가로 1번에 제일 먼저 단서에 뭐였죠,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감 포함하라고 했어요? 제외라고 했어요? 포함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취득 원가 현재 가치라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원가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서 취득원가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을 각 연도 이 사업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 경비 어떻게 때? 뭐 할 때? 산입하거나 산입하거든. 그러면 또 무슨 공제가 돼버리는가? 이중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가액에서 자 동그라미 공제한다야. 이거 취득가액에 더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고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이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실질 취득가액이라는 필요 경비를 잡았는데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를 잡았다. 그러면 또 필요 경비로 이미 사업소득 금액 계산 할 때 잡았는데 그걸 또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 경비를 잡을 수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미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된다. 5번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양가로 4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고 양가로 5번은 뭐냐?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때는 자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빼내는 건데 이미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는 어떻게 했대? 산입할거나 산입할 금액.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사업소득 금액.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다 뭐예요,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았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취득 금액에서 어떻게 하라? 역시 뭐하라? 공제하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자, 우리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 하는데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임대하던 부동산을 지금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야. 뭐를?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럼 임대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양도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데 빼주는데 두 군데서 동시에 떨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꾸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필요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하나같이 뭐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할 거나 산입할 거다.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뭐예요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오려면 취득가액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쉽게 나오려면 자본적 지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369쪽 갑시다. 자본적 지출은 이제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뭐랬죠, 여러분? 수선비라고 했죠. 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뭐다고요? 수선비. 근데 이 수선비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우리 뭐라 그러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그러는 거고,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에, 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이 조금 맞다. 큰 거는 자본적 지출에, 적은 거는 수익적 지출에. 그럼 중요한 건 자본적 지출액이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뭘로 잡으면 수익적 지출액을 잡으면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 거기 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항상 여러분 실가는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고 매매 계약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 몇 장 있어야 되는가? 두 장. 양도 당시 매매 계약서 한 장,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그럼 이 놈은 뭐를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필요한 경비를 뭐로 잡을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뭐, 적격 증빙 서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또는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모의에서 금융거래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인정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증빙서류와 또 금융거래 인정해주겠다 증빙서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서 밑줄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이때 적격 증명 서류는 거기 나왔네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밑줄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뭐 이러면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등 이런 걸 말하고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수취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에 모의해서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면 된다 그 얘기죠. 실무에서 실제 일어나 여러분. 자, 내가 베란다를 확장하는가, 발코니 확장하는가,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건설업자 계약을 맺는단 말이야. 도구 계약을 맺어. 내뭐몇 평, 2평짜리 베란다를 방으로 확장해 주시오. 그럼 도구 계약을 맺어갖고 그 건설업자가 내 베란다를 확장해 주면서 건설 비용을 이제 요구하겠죠. 계약서 쓴다고. 그럼 거기다가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매매 금액에 대한 증빙서를 물 끊어달라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거 입증해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당연히 그런다고. 그러면 10%더 주세요, 그래요. 10%더 달린 게 뭐예요, 바로? 그게 부가가치세요. 그래, 끊어줄게. 그럼 끊어주는 대신 10%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가? 10%더 주고 부가치세를, 영수증을, 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냐? 세금 계산서를 포기하고 10%를 안줄 거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계좌를 이체시켜주면 돼.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세금계산서 끊어주시되 계좌번호 이체해달라고. 그래서 입금시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포기하는 대신 계좌 매매 계약서를 적혀있는 도구 금액을 뭘로? 계좌 이체시키면 은행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올해. 원래 있어. 인정되고 있던 건데 그걸 명문화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설사 부가치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어도 도구 금액을 입금시킨 게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죠, 뭐. 자, 양가로 1번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랬죠? 양가로 1번이 뭐다고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수선비 지출로 인해서 뭐죠, 여러분? 밑줄. 내용 연수 연장. 밑줄 하나. 또는 가치의 현실적 증가죠. 그 수선비 지출로 인해서 수선비 지출에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됐다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수선비를 바로 뭐란다? 자본적 지출액이란다.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로 수선중 ING죠.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이 시간 내 갖고 오시는 비용도 큰 비용이죠, 기회비용. 거기다가 또 금전적 비용. 이거 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로 수선 중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잖아. 예. 그럼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냐, 수익적 지출액이냐.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당연히? 자본적 지출액이 되죠. 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증가되잖아. 합격만 하면 이제 아저씨는 나를 업고 다녀야 되는 거야. 스키야, 업어! 그러면 업어야 돼. 나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야.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 현상 유지. 뭐가 되는가?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이거 수익적 지출액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얘는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수익적 지출액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 입장에서 너무 노출돼 있어. 그래서 저 같으면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수선비인데 뭐가 되거나 현상 유지 또는 뭐 원상 회복 정도의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수선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면 우리 땡큐 그러면 되는 거고 수익적 지출액이라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면 여러분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다. 그러면 아 얘가 뭐구나. 수익적 지출액이나 따라서 필요금리를 잡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양가로 유보는 아까 우리 취득가서 보았던 거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밑줄 취득한 후 쟁송이랬죠. 아까는 취득 당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었죠. 양가로 2번 왼쪽에서 실제 취득가 양가로 유보는 보시면 거기는 뭐예요, 여러분? 취득에 관한 쟁송이고, 자본적 지출액의 양가로 유보는 취득한 후. 예, 하나는 취득에 관한, 하나는 취득한 후. 그러니까 취득한 후 무슨 단계, 여러분?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 그래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이 있다면 역시 잡아라. 단, 역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해서 필요 경비 산입한 건 어떻게 하래, 여러분? 제외하라라고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양가로 유보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면 실제 취득가예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면 자본적 취득세, 그 차이입니다. 자, 양가로 3번 한번 보죠. 요건 아직 개정되고 나서 안 나왔는데. 자, 내 토지 등이 뭘 당했다,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당했다. 그래서 거기 밑줄. 토지 등이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근데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우리 뭘 받고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보상금. 근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르죠. 아니, 왜 이렇게 조금 주냐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조금 거고, 주는 사람은 많이 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달라고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뭘 걸었다는 얘기, 여러분?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소송 비용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이 나가겠죠. 소송 걸었으니까. 자, 보상금 더 주셔라고 증액 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그럼 변호사 등 비용이 발생하니까 소송 비용이 발생하니까 필요 경비를 잡아주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밑줄.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요 놓치면 안 됩니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소송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보상금을 받고 나왔어. 그럼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가액이 되겠죠. 내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받았다고. 보상금 받은 보상금이 바로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양도가액이죠. 자, 양도가액이 4억 원이야. 보상금은 4억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이제 취득가액 등에 뭘 빼야 되는 거, 여러분?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야. 소송을 걸었고 더 달라고 했고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얼마 더 받았냐 봤더니 5천만 원이 더 받았어. 5천만 원. 근데 비용은 변호사 비용 얼마 들어갔냐? 7천만 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필요 경비를 잡으시는 금액은 얼마까지만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7천만 원못 잡고 얼마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5천만 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양도책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차익은. 자, 보세요. 나는 양도가에 4억 원을 했죠. 4억 원을 했다가 증액된 보상금을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 4억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증액된 대신 필요 경비 어떻게 주겠다? 추가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단, 뭐를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에서 필요 경비.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얼마 들어갔는데 7천만 원 들어가갖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라는 게 5천만 원. 뒤집어지는 거겠죠, 이거는. 아, 이거 안 좋은가? 비용은 이 7천만 원 들었는데 결국 받은 애가 얼마 받은 애서 5천만 원 받은 애죠. 그러면 결국은 뭐를 한도로 한다, 여러분?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역시 이중 공제는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자본적 지출액의 양가로 4번.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어쨌거나 자본적 지출액이 나면 양가로 4번은 빠진 적이 없어.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오, 용결이 보이죠. 용결이가 뭐예요,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이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에 1번까지 묶어져 있죠, 여러분? 자, 하나같이 얘들은 끝자가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부담금.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5번은 개발 부담금, 양가로 6번은 재건축 부담금. 그다음에 양가로 7번에 또 1번은 뭐 수익자 부담금. 다 뭐랬죠, 여러분? 이거 공과금. 그래서 거기 하나같이 다 무슨 법에 따른 이렇게 나와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2, 3, 4, 5번 보시면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 3, 4, 5. 다 하나같이 뭐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용편의. 아까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의일 때, 용계리. 하여튼 이용편의가 나면 뒤에 건 외울 필요 없어. 이용편의로 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해당 토지의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 해당 토지의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 공유한 경우 그 도로된 토지 가해. 그다음에 뭐 사방 사업 소요 비용 이런 거 다 뭐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출전이 조금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실질 취득가에서 장난을 칠 것이고 쉽게 내겠다 무난하게 내겠다 그러면 자본적 취재. 자, 그 다음에 양도비 보죠. 양도비는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시험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답이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양도비는 글자대로 양가로 1번 써져 있죠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요. 뭐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동그라미 1, 2, 3이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이거 세무사 대행비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내가 양도세 직접 계산 안 하고 세무사한테 맡긴단 말이야. 그럼 세무사 돈 달라고 그랬죠. 또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됐죠? 뭐죠? 명도비용 잡아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돼요. 거기까지. 양가로 2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증권거래세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요거. 이게 작년에 나왔죠. 예. 토지 건물 취득, 여기 하여튼 작년에 이거 필요 경비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양가로 5번이 역시 나왔는데, 자, 토지 건물을 취득했다. 뭘 취득했죠? 부동산.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매입하면 뭘 매입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거를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금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다만 거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 여기서 금융기관 외의자 누구랬죠 여러분? 누구 생각했어요? 법무사 등. 이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맡기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국민주택채권제 사준다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법무사 등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요걸 작년 시험에 물어봤던 거야. 즉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은 뭐 생각했죠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국민주택채권 중도 매각함으로써 손실 발생한 건 전액 인정하지만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해 준다 그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제가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부동산을 매입하니까 당연히 무슨 등기해야 되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내가 매입한 부동산에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이 되겠죠. 그럼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취득세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돼.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이제 그 등기 신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내가 할 수 없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얼마치 샀냐 봤더니 1,000만 원치 사라고 해서 1,000만 원치 샀어. 그럼 내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20년이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찾냐면 20년 후에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20년 후에 찾는 만기 금액은 액면가 그대로 얼마 받는다고 여러분? 1,000만 원 받아요. 1,000만 원. 자, 원래 여러분 학교에서 화폐 시간 같이 배우셨죠? 자, 20년 후에 받는 1,000만 원이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얼마짜리냐 이거 할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가계수죠. 그래서 1%에서 아래 n분의 1. 이게 바로 여러분 배우셨던 학교에서 배우셨던 뭐예요 여러분? 현가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프리젠트 밸류.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 이자율로 20년 후에 받게 되는 1,000만 원을 지금 시점으로 할인하니까 얼마 나왔냐 봤더니 800만 원 나왔다 봅시다. 800만 원. 그럼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800만 원은 시장 이자율로 R로 했을 때 20년 후에 얼마 된다는 얘기를 하면 1,00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이런 거 다? 그러면, 자, 액면가액과 요 현재 가치의 차액, 요걸 바로 뭐라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취득 원가할 때 나왔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들어봤었죠.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무슨 가액과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우리 뭐라 한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야. 그럼 여기서 결국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자죠, 이자. 요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지금 800만 원을 취득해 갖고 시장 이자율로 R1로 20년을 보유하면 얼마가 붙는다는 얘기야? 200만 원의 이자 붙어서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받는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를 말한다?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러면 나는 20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거를 지금 사면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8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사려면. 근데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로서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가치로 못 사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그대로 다 발행가액이 돼. 즉, 얼마 주고 사야 된다고, 여러분? 1,000만 원 액면가액 다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얼마 더 주고 사는가? 200만 원을 더 주고 사는가? 내가 이걸 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사면 나는 얼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800 주면 되는데, 이게 강제 매입하는 거니까, 국가 발행하는 국채를 강제 매입하니까, 액면가에 1,000만 원다 주고 산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 20년을 보여도 만기 때 얼마만 받는다고? 1,000만 원. 그러니까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묶이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중도 어떻게 하는가? 매각해버리는 거야, 매각. 그럼 여러분이 파니까 여러분한테 사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파는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두 가지다는 얘기죠. 첫째, 누구?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외의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금융기관이 바로 뭐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나 이거 채권 팔겠다, 사라. 그러면 은행이 현재 그 고시된 이자율을 사준다고. 그런데 요거는 내가 직접 보통 등기할 때는 내가 직접 이전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 내가 직접 다 해서 사야 돼. 근데 내가 등기를 내가 직접 안 하고 누구한테 맡기죠? 법무사한테 맡긴다고. 그럼 바로 법무사는 여러분 금융기관 이외의자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 외의자 누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무사 등이 되겠죠, 법무사. 자, 그럼 내가 은행에다 팔면은 지금 손실이 얼마 발생하는가? 200만 원이죠. 즉, 금융기관이 은행이 나한테 얼마, 살 때는 얼마 준다, 나한테? 800. 그래서 은행은 너한테 사줄게. 그 대신 남은 기간을 내가 보유하는 함에 따른 이자를 내가 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얼마만 줘? 800만 원만 준다고. 그럼 나는 사자마자 이전 등기하고 팔아버리면 얼마 손실해보는가? 200만 원. 그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필요 경비로. 이해하셨어요? 이 필요 손실 왜 발생했죠? 요놈 때문에 발생한 거죠. 얘를 매입함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했고 손실이 발생한 거냐? 그럼 나중에 요거를 뭐 하면? 양도하면 요 손실을 필요 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요놈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얼마? 200만 원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손실 본 거를 양도책 계산 때 그만큼 빼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는 법무사한테 맡겼어. 그럼 여기는 제도권이고 여기는 뭐죠? 사금융이죠. 사금융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 은행보다 더 어떻게? 더 높죠. 여러분 유선 방송 보면 뭐 계속 저축은행 대출 광고 나오잖아. 여자랑 사귀면 어떡해요? 미즈 뭐 이러고 뭐 전화통 언제 들어올까? 퉁 하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저축은행 금리는 여러분 은행 금리보다 한참 높아.
자, 그럼 이자율 높으니까, 자, 봐요. 1 플러스 R의 n분의 1승에서 요 1의 이자율 높으니까 현가계수는 어떻게 돼? 낮아지죠. 이자율 높아지니까 계수는 낮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700만 원만 주더란 얘기야. 내가 은행에 팔면 얼만데? 800인데. 법무사한테 파니까 700만 원만 줘. 그럼 난 손실 얼마 발생했어? 300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이때에 손실 300만 원다 인정해 주냐? 아니. 은행에다 팔았으면 네가 얼마만 손실 보는 건데 200인데 네가 사금융에다 팔았으니까 300만 원 손실 본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2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주택채권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이면 전액 인정. 금융기관 외이자 법무사한테 팔면은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날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꼭 설명됐어요. 은행에다 팔 때보다 법무사한테 팔면 손실이 커진다. 그 손실폭을 전액 인정해주지 않고 여기는 그걸 법무사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았을 때 가정해서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한도로 해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준다. 그 의미만 이해하세요. 그 요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화폐 시간 가치에서 다 배우셨을 거고요.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예. 자, 4번 실지 거래가의 특례 있죠?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이런 데서 내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 출제 내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못 맞추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넘어가죠. 그다음에 여러분, 예, 373쪽에 보면 이제 기준시가가 나와 있어요.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 차이. 예. 그래서 거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자,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하면 기준시가라면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뭐를 빼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취득 가액이 아닌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상가의 기준시가라면 자본적 취득가 필요 경비가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가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고 대신 뭐가 나온다 그랬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적이 나온다 그랬죠? 지난 어제 배웠던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실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적이 나오는 거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적은 뭐를 기준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해서 여기다 뭘 곱한 거다? 공제율. 우리 어떻게 배웠죠 어제? 37 짓고 하나 이렇게 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에. 그래서 거기 371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부동산일 때 공제는 몇 프로다? 3%다. 다만 가로 열고 닫고 있죠. 요게 뭐라? 미등기 양도 때는 10분의 1로 줄어든 0.3%만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여러분? 7%. 나머지는 무조건 몇 프로예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37 짓고 하나. 게임 끝난 거야. 나오면 뭐 주워 먹는 문제죠, 뭐는. 됐어요? 그 다음에 374쪽에 오시면 기준시가가 나와있죠, 여러분? 예.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 토지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주택의 시가표준액. 뭐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야,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죠, 뭐. 주택일 때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죠. 자, 이번 4월 말일자로 이제 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되는 거죠. 요게 바로 토지와 주택이 뭐였어요, 여러분? 시가표준액. 요거를 우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슨 가격이라고 했죠,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랬죠. 근데 시가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죠, 여러분? 지방세. 근데 우리는 지금 양도세는 지방세가 아니니까 뭐죠? 국세니까.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기준 시가가 나온 거죠.
그럼 결국 요건 같아진 거죠. 즉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방세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 국세일 때는 요놈이 뭐가 되는 거다는 얘기야? 기준시가가 되는 거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개별 주택가나 공동 주택 가격이 지방세를 과세한다 그럼 요놈을 뭐라고 뭘로 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라면 요 개별 주택가 공동 주택가가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기준시가. 요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나면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모두 과세하고 지방세도 과세하고 그걸 가지고 모두 국세로도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럼 내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나오니까 1억이 나왔어. 얼마 나왔다고? 1억.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이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 재산세 과세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면 요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다는 얘기야? 기준 시가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토지 한번 잠깐 보죠. 원칙, 뭐를 토지 기준 시가를 할 거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따른 무슨 뭐 개별 공시 지가. 예외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375쪽에 주택 나왔죠. 양가로 3번. 찾으셨어요? 네. 네, 거기 보시면은 역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슨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있다가 문제죠. 주택을 제외한 건물. 상가 등 건물이다. 그러면은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그럼 얘는 공시된 가격이 없으니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누가 결정하라는 얘기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격을 하는 거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가격을 하는 얘기야. 그러면 국세, 요 상가에 대해서 국세를 과세할 때 역시 공시된 가액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세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나오는 거 여러분? 국세청장이 나오는 거죠. 국세이니까. 지방세 때는 누가 나온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고 국세를 과세할 때는 누가 결정한 거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 여기 밑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그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겠죠? 우리 학원 건물 공시된 가격이 나와 안 나?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요걸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누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격을 하는 거고 국세를 과세할 때는 누가 국세청장이 매년 이 건물에 대한 가액을 공시해요 매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안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돌아버려. 예전에 양가로 5번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지 마. 자, 그래서 넘어가죠. 뭐 어디 가느냐? 378조. 자, 어쨌거나 양도차익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갑시다. 작년에 저는 충분히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단독 문제로는 못 나오고 예,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거에서 보기 지문으로만 한 문제 나왔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조금 약하게 나왔어. 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 등을 뺀 뭐를 계산한 거였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 어쨌거나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뭘 차감하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고 그러는데 했죠,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득세법에서 명칭으로 정했어.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에서 뒤에 금액이 붙으면 과세가액으로 확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요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뭘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 시험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과정이니까 양도처에서 뭘 차감한 거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 놈을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게 빨리 떠올라야 되는 거죠. 역시 올해도 또 역시 별표 세개 칩니다. 작년엔 보기 지문 하나로만 나왔지만 역시 올해는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공제서 정리할 건몇 가지를 했죠, 여러분? 두 개. 첫째 뭐죠? 공제 대상. 누구한테 줄 거냐? 그러면 공제 대상이면 얼마에 줄 거냐? 공제 금액. 그러니까 포맷을 잡는 게 중요해요. 뭐 저는 계속 수업 들으면 아는 게 저는 계속 포맷을 잡아요. 전체 구조 잡고 그 전체 구조에서 하나씩 접근하는 게.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둘 중에 저 같으면 역시 공제 금액에서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세법은 특성상 얼마예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계산 못하면 게임 끝난 거야. 아무리 공제 대상이라도 얼마 해줄지 모르면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세법은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만 공인중개사한테는 그렇게 계산 관련된 문제는 뭐한 문제만 나온다 보시면 되겠지만 세법은 결론 이거죠. 얼마예요? 자, 어쨌거나 공제 대상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저는 여기 써져 있어.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건 출전이 안 건드려. 그럼 이걸 가지고 연상하더니요. 무슨 공제? 특별 공제.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해주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양도했는지를 물어봐야 돼. 너뭐 양도했어? 그래서 뭘 양도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첫째, 토지나 건물이라는 뭘 양도했어야 돼? 부동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그 중에서 오로지 뭐만? 토지와 건물이나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해주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은 전형적인 자본적 자산으로서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갭이 커지는 거죠. 응? 70년대 주택가격, 80년대 주택가격, 90년대 주택가격 하면 계속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부동산에는 특성상 장기간 보유인데 그 장기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에 따른 양도책이 과대 계상되는 걸좀 조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기 때문에 뭐에 한해서만 해준다?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무슨 조건? 장기 보유. 그럼 이거 끌고 오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장기 보유는 몇년 이상을 말한다, 여러분? 3년 이상 보유를 말한다. 결국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올 충족이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죠? 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냐 못 받냐 할 때는 요두 가지 요건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개정됐죠. 단,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첫째, 무슨 양도이거나 여러분?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래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둘째, 올해 개정된 게 이거죠. 나중에 세율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 이상자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할증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으로서 무슨 과세되는 애들? 할증 과세되는 애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2019년 올해 맞나? 19년이? 아, 여기 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거죠, 여기. 2018년.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올해 아주 중요한 개념, 조정 대상 지역. 작년 2017년 8월 2일자로 부동산 종합 대책이 되면 발표가 되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때 투기 지역은 소득세법 규정이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 규정이죠. 예, 주택법 규정이야. 공법 시간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적 있는 주택에서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해서 2주택점은 몇 프로 할증가세가 되고 여러분? 10%. 3주택 이상자는 20% 할증가세가 되는 그런 애들은 세율도 높게 가세할 뿐만 아니라 모두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 그죠. 이게 올해 역시 바로 2018년 개정사. 그러니까 역시 별표 3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 공제 대상, 다음 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닌 거, 인 거 구분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걸 조합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만약에 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비사업용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뭐만 아니면 돼. 그렇죠. 이것만. 야, 그것만 잘하면 돼,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죠. 토지는 맞죠. 비록 비자가 붙었을 뿐이지만. 그죠? 비사업용 토지인데 미등기 양도와 뭐가? 조정 대상인 주택이 아니니까 어디로 와야 되는가? 공제 대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 원래 안 해줬다가 다시 공제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안 해줬어요. 2016년 이전에는. 왜?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 나쁜. 그래서 2016년부터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 걸 바뀌었다 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굳이 비사업용 토지를 딱 집어서 얘기한 거는 비사업용 토지는 결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주택가 동일시하는 게 뭐랬죠, 여러분? 조합은 입주권이죠. 저는요,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면 저는 요걸 물어볼 것 같아요, 답으로. 자,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전부터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거, 입주권은 뭐로 본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가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우리 세법 뭐를 취급하니까? 주택을 양도한 걸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얘를 뭐로 보는가?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 이해하셨나요? 예. 근데 얘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아, 얘는 말장난칠 게 많어, 조합은 입주권은. 그래서 첫째, 조합은 입주권인데, 여기는 뭘 봐야 되죠,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을 한 건지,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는 무슨 취득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조합원, 원조합원이라고 그랬죠? 즉, 누가 취득하는가? 당초 조합원이. 근데 그거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승계조합원이죠, 승계조합원. 그러면 승계조합원, 즉, 조합원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를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증여 등에서 승계 취득한 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얘기죠.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 입주권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하기만 하시면 되지만. 그리고 여기는 하나 더 있네요. 즉 조합원으로서 취득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요 주택으로서 이 보유 기간 동안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택으로서 그래서 여기는 언제 뭐에 한한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을 한도라는 거죠. 자, 다음, 우리 다음 양도소득세 할 때는요,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좀 많이 배우신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때 그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중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게두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냐? 사업계획 승인일.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그 다음에, 멸실된 멸실일 이게 우리 세법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음에 하여튼 그거 한번 우리 정비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세법은 어떠한 관점에서 다른 걸 보여드릴까? 다른 데서 못 본다 이거. 또 뽕까네 저놈 그런 또 표정이 지금 하여튼 저건 입만 열면 뽕이야 저건 딱그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시네. 진짠데 공법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수 있는 사람이. 자, 어쨌거나, 특징, 얘는 뭐에 하나 되냐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이야. 요, 좀 이따 설명 드릴까요? 자, 그래서 요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저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걸 더 중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전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공제 대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제 금액 합시다. 저는 계속 이거 강조합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장기 보유투표 공제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럼 위에 지금 나온 건 무슨 금액이야? 양도차익이 나왔죠. 요 놈을 기준에서 여기서 빼는 거잖아.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뭐를 기준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준점은 항상 뭐를 잡아라? 양도 차익을 기준점으로 잡으란 얘기야.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이죠. 자, 과거에는 욕을 장난치는 거야, 출제원들이. 뭐를 기준한데? 양도 차익이 되는데 요거를 출제 살짝 어떻게 바꾸냐면 양도 가액을 살짝 바꿔. 그래서 양도 가액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이다. 그다음에 또 나오더니 그다음엔 취득 가액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한 거다.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양도 가서 취득 가액 등을 뺀 차익을 기준하는 거죠.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요걸 출제 살짝 양도가, 취득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곱해라고요? 공제율을 곱해주세요. 이거 내년에 개정이 돼. 그래서 올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이때 공제율은 양도 물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원칙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보유원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라 치려면 3%. 이게 내년 이제 개정되는 거야. 3%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2%로 다운됩니다. 그럼 공제율이 낮아지는 대신 공제 기간을 늘려. 그래서 하여튼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라면 3%. 여기는 연수야. 그러니까 월 미만은 뭐야, 여러분? 절사야. 아, 월, 그러니까 연미, 월 절사죠. 월 미만은 절사. 월 절사. 그러니까 뭐만 세워라? 연수만. 3년 8개월, 그러면 어디? 3년. 4년 2개월? 4년. 월은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다? 그러면 3%. 그러면 얘는 무제한으로 가느냐? 아니, 무제한으로 가진 않고 몇 프로 한도를 한다고? 그러면 30%. 그럼 이 30%는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10년 이상을 한도란 거죠. 그러니까 12년, 15년, 20년, 30년 어디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야? 10년에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 3년 8개월 나왔다. 그럼 9% 공제를 몇 프로 나오는가?
3년 8개월, 3, 3, 9, 9%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최저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에서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야? 10%. 근데 내년 이게 이제 깨지는 거야. 보장 안 해줘. 10%를. 그리고 이거를 15년으로 연장해. 15년. 15년이면 2%당 15년이면 30%는 똑같은데. 예.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 이제 자꾸 질문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아, 수업을 듣고 하는 질문이 있고 책을 보질 않거나 수업을 안 듣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돼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주택이라는 부동산 양도 있고 몇 년 보였어야 돼? 3년. 어? 그러면 1세대 1주택 3년 보였으면 무슨 요건 충족했네? 이미 비과세 요건 충족했잖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면 비과세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비과세면 과세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냐? 이렇게 질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창문을 열죠, 저기를. 그걸 밀어버리는 거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과세 못 받는 경우. 첫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였죠. 근데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제외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허위 신고했잖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는데 허위 신고한 거죠.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 그럼 과세가 되는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너는 남들 비과세 받을 때 얘는 비과세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못 받으니까 좀 더 많이 해주겠다는 게 불쌍한 애로 보는 거야. 세법이 이렇게 따스한 마음도 있어. 온정적 측면이 강하죠. 또 세 번째가 고가주택 양도했대.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근데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과세가 된 양도책에 대해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따로 해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예. 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이걸 양도하는데 그 양도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몇 주택지를 본댔어? 2주택자. 비과세 안 해줘. 그러면 과세할 때 너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좀 더 많이 해줄게. 그래서 얘는 보유 연수 곱하기. 자, 몇 프로 여러분 여기? 8%죠, 8%.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요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38광땡 이렇게 외웁니다. 땡이 으뜸은 뭐야? 38이죠. 안 먹히네. 역시 무제한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10년 한도를 했을 때 몇 프로? 80% 한도라는 거죠. 80%. 자, 요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딱 여러분 머리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세팅!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명 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번에 뭘 봐야 되냐? 보유 기간 계산 좀 봅시다. 보유 기간 계산. 그래서 380쪽에 나와 있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자, 보유 기간 계산. 양가로 1번이 원칙이죠. 원칙 앞에다 적어놔요, 여러분. 그리고 양가로 2, 3, 4 묶으시고요. 예외. 저는 항상 원칙과 예외를 먼저 구분합니다. 그 원칙. 자, 보유 연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보유 연수 어떻게 계산하냐? 그 얘기야, 연수. 그럼 당연히 보유 기간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 당의 자세를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야? 양도일까지죠,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 얘기죠, 뭐. 이게 원칙이면. 자, 양가로 2번, 밑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야. 요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마지막 최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인데, 증여 2월 과세.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증여받은 자산 취득이 언제서? 증여받은 날. 그래서 우리 어제 그림을 쭉 그려가면서 양도차익 계산했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보유 자산일 때 직접 양도한 것보다는 살짝 뭘 거쳐가니까, 증여 거쳐가니까 양도차익이 적어진 걸 봤었죠. 그걸 과세관청이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 증여 2월 과세가 나면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거의 밑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해당 자산을 보았나? 취득한 날, 밑줄.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해당 자산을 보았나? 취득한 날. 380조 양가로 2번이야. 한마디로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에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러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간다. 그러면 취득하기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그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밑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당초 취득한 날. 역시 양가로 4번이 제일 중요해. 양가로 2번은 몇 번씩 계속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건 양가로 2번이야. 증여일로 과세, 그죠? 근데 이미 많이 나왔고, 양가로 4번이 아직 안 나왔어.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에 보유관 할 때, 보유관 어떻게 따지냐? 기존 건물과 토지를 봤나부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 이게 바로 뭐냐?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입니다. 뭐?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이야. 이건 절차,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우리 세법의 입장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적어놓으세요. 이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이건 어떤 기간이다, 여러분? 어떤 기간이다?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이야. 그러면 출전이 어떻게 장난칠 수 있냐면,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일까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자꾸 여러분한테 예상을 시키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보고 들어가는 건 달라, 여러분. 그래서 요거 꼭좀 잡으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쉬죠.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제가 시간을 못 봐가지고.